윤석열 응징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성명서. 조작범들이 내각까지 장악한 조작정권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윤석열 검찰에 의한 조작공화국 지옥의 문이 열린다. 조작질하던 검사놈이 자기 공약으로 국민을 기만해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 오늘 취임하면서 정치검찰에 의한 비리검찰공화국의 시대가 막이 올랐다. 이른바 법꾸라지 복귀술자라 불리는 검찰 출신들은 그 어떤 죄를 지어도 무죄가 되는 천국이오. 국민은 검찰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털악만한 가오에도 필히 구속될 수밖에 없는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온갖 조작도 모자라 친일 매국 행사까지 일삼은 검찰 MB 출신 법꾸라지들이 대통령 인수위를 장악한 데 이어 내각 인사는 물론 대통령 비서진까지 장악하면서 전대미문의 비리검찰공화국과 광범위한 국정농단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2008년 MB 특검 조작과 김건희 주가 조작 수사 조작 윤석열이 대통령 검언유착 의혹 아빠 찬스 세금 탈료 부동산 투기 등 조작급 판한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이어 천인 공로할 간첩조작 사건의 범죄자 이효원의 청와대 공직비서관에 이르기까지 법의 허점을 악용해 온갖 추잡한 악행과 조작질을 일삼아온 법기술자들이 대통령 장관 비서진을 장악하고 있으니 조작공화국이 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인 것이다. 불행스럽게도 우리는 이미 이명박 정권을 통해 검찰 언론 재벌이 결탁한 이 집단 카르텔이 어떤 악행을 자행할지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다. 일단 한번 민영화되면 자손대대로 국민의 몸에 빨대를 꽂을 수 있는 국가기반 시설 민영화와 의료 민영화가 곧 시작될 것이요. 심지어 전력시장 민영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들은 벌써 지옥의 문턱에 다다랐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앞장서서 부정 비리를 파헤쳐야할 검찰과 언론이 이미 이 집단 카르텔의 일원이기에 기득권 적폐들의 온갖 민영화 비리들을 찾아내 막아낼 방법은 오직 깨어있는 국민들의 양심밖에 없는 참혹한 실정이다.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대검찰청 검사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검찰이 응당 수행해야 할 의혹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가 아니라 바로 대검찰청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지도세도 모르게 교체하고 주고받은 대언원까지 삭제한 증거인멸이었으며 이것이 바로 공수처가 제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고발 사주를 수행한 놈은 잡았어도 시킨 놈을 결코 잡아내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였다. 이렇듯 정치검찰이 이 집단 카르텔의 일원으로 사유화되어 법어점을 악용해 증거를 인멸하는 수법으로 MB 자원유고 비리 은익을 시작으로 김건희 주가조작 은익에 이르기까지 이 집단 카르텔의 범죄를 조작하는 한편 카르텔에 저항하는 국민들은 조국처럼 터럭만큼의 가오에도 멸문지화를 면할 수 없다 보니 이른바 조작공화국이란 신조어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조작정치검사 출신들이 내각과 비서진을 장악한 것도 모자라 김건희를 평강공주라 찬양했던 김성희가 종교다문화 비서관에 내정되고 김건희의 고발화 콘테스트에서 일했던 김동조가 연설기록 비서관으로 내정되었으니 이른바 용한 무당임을 자인하고 있는 김건희의 국정농단은 불을 거듭 뻔한 정황이다. 이렇듯 이 집단 카르텔을 감시하고 응징해야 할 검찰도 언론도 정부 내각도 모두가 이 집단 카르텔과 한통 속인 바 지금부터는 껴있는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 집단 카르텔의 간악한 서민말살 정책을 촛불이 아닌 횃불혁명을 일으켜서라도 기필코 막아낼 것을 엄중히 천명한 바이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응징을 위한 본국민운동본부 성명서였습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선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